올해 환갑이신 게 맞아요? 지났죠. 예? 와. 와. 아니 진짜 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. 아. 와.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떤 진짜 어르신들이 이러고 지나가세요. 아니 그게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느냐 아니야. 뭐 이런 식으로. 아니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다니까요. 아, 아 이게 또 물론. 평소에도 네. 관리도 그렇죠. 잘하시고 맞아요. 운동도 맞아요. 꾸준히 맞아요. 하시고 참 네, 네. 저 데뷔 이후에 몸무게가 네. 똑같대요. 67kg. 67kg 조금 와. 관리 안 하고 조금 먹었다 그러면 68kg. 아니 어떻게 37년 거의 40년 가까이를 67kg 이런 꾸준하게 체중을 관리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래도 내 몸은 좀 지키면서 그래서 제가 네. 이 운동하고 꼭 씻지 않습니까? 네, 네. 자주 그런 곳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, 예.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많이 봅니다. 아. 아 보면서 조금 자극을 난 저분처럼 혹시... 좀 저렇게 해야겠다. 뭐 예를 들면 그렇죠. 아, 예. 그렇죠. 아하. 어, 유재석 씨를 봐서더라도 네. 어? 조금 많이 변해져 있네? 어? 나도 조금 더 해야겠다. 뭐 이런. 아, 아 형이랑은 이제 사우나에서 이제 몇 번 뵙기도 하고 형님이랑은 좀 자주 뵀었어요. 아니 이게 저 최근에 이제 그 사극에 다시 이제 이제 복귀를 한다 얘기를 네, 듣고 네, 네. 저도 또 기대가 또 너무 되더라고요. 아. 이 고려 거란 전쟁 이 어떤 드라마입니까?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예. 아, 제목에 물론 다 담겨 있습니다만 예. 거기서 이제 맡으신 역할이라든가 이 고려와 이 거란 요 나라와의 26년 동안의 이 전쟁 속에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. 아 우리가 거란의 승리를 하죠. 그렇죠. 아 맞아요, 네, 맞아요. 그렇죠. 예. 승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현종이라든지 강감창이라든지 뭐 수많은 장수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. 살려보내지 마시오. 고려옵니다. 무엇이오든 마간에게 싸웁니다. 그리하여 다시는 고려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. 고려 강자! 올려! 이 드라마가 제작비가 무려 270억. 우와. 와. 사실 또 부담도 되시겠어요. 됩니다. 되죠. 그러면 지금까지 그 네. 아 되죠. 260억이야. 아. 이거. 네. 그래서 좀 실수를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시니까. 아, 책임이 가장 또 무거우시니까 네,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주연으로 끌고 가시려면.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네. 뭐 주연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.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뭐예요?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가서 좀 기다리고 분위기도 어떻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대본도 보고 숙제하고 뭐 이러는 건데 지금도 똑같습니다. 아, 그래서 몇 분 정도 일찍 가세요 현장에? 현장에 보통 기본은 30분 이상이지만 아, 조금 여유롭게 가면 늘 1시간이죠. 현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텐데. 요즘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형님 이런 것도 좀 읽으셔야 돼. 요즘은 형 너무 일찍 가면은 스태프분들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. 그러니까. 분장차도 안 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. 너무 일찍 오면 또 불편하더라고. 아니, 그걸 아시는 분이 일찍 오세요? 아니, 그걸 아시는 분이. 저는 30분 이상은 안 가. 아. 저는 가더라도 한 20분 안쪽으로 끊죠. 아, 그래요? 20분 안쪽으로 끊으셔야 돼요. 아, 근데 오늘 그 우리 큰형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슛 들어가거든요. 네. 보통 8시 반 스탠바이에요. 네. 그럼 저도 8시 반에 옵니다. 그럼 늦은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먼저 와서 준비를 하시고 또 늦었네. 이렇게. 진짜? 또 늦었네. 아, 그거는 한 10분 정도 먼저 와요. 아,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. 아, 저 선배는 조금 일찍 오네? 그럼 난 다음에는 내가 좀 일찍 와야겠다. 이렇게 내가 10분 먼저 오도록 노력하겠다. 뭐 이렇게 하게 이제 또 됐나? 아, 요거는 우리 조셉과의 티키타카. 저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단 1분이라도 와서 제가 조셉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희 큰 낙이기 때문에. 아, 그래서 가끔은 제가 먼저 와서 형이 늦게 오실 때도 있잖아요. 그럼 제가 좀 늦으셨네요. 그래서 너 세상 참 타이트하게 사는구나. 이거 뭐 야, 불편해서 그럴 때 인생 너무 빡빡하다 세호야.
제가 이제 모든 후배한테 그런 게 아니고 세호만. 아, 세호. 네. 세호, 광수. 네, 몇 명이 몇 명 있어요. 아, 몇 명. 네. 그 몇 명. 그 몇 명한테만. 좋네요. 네. 제가 이 재석 씨를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렇죠. 알죠. 네. 네.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. 자유선언 토요일을 이제 형님이. 자유선언 토요일. 그죠? 네. 메인 MC 하시고 네. 제가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이제 보조 MC로.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런 새해 인사는 더 이상 지겹습니다. 됐어요. 가정의 행복이 철철 넘치시기 바랍니다. 네? 여러분 행복이 두루두루 지금은 여유 있고 뭐 어떤 맞아요.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정말 많은 공부. 근데 그때는 진짜 진짜 떨었어요. 아. 맞아요. 아, 저 근데 진짜 아, 저 욕하셨어요. 저 아니. 방금 저 씨우씨 나와서 아니, 그게 아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까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어요. 진짜 그 제가 지나서 진짜 얘기입니다만 자유선언할 때 형님이 진짜 저를 많이 안심시켜줘. 재석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해. 아. 내가 다 받아줄게. 걱정하지 말고 아, 떨지 마. 네. 네. 하, 형님 고마워요. 근데 형이 나를 키웠어. 유재석 씨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할 말보다 많이 듣는 와중에 거기에서 뭔가를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. 네. 저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. 아유,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. 아 진짜 분위기 네. 좋잖아 분위기. 네. 아, 왜 그래? 오늘 뭐 사극은 아니지만 여기 또 예능이 왕이니까. 아유, 그럼 그럼. 고만해. 왕끼리 만났어요. 그러니까 아, 이런 얘기하면 수치로 하잖아. 네. 약간 저도 그러시잖아요. 저도 그래요. 아, 맞아요. 최수종 씨는 원래 꿈이 뭐였어요? 그런 큰 꿈보다도 그냥 어떻게 공부해서 잘 살 수 있으면 하는 이런 학생이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참 이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여자 학생을 좀 지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, 뭘 못하겠어요. 네, 돈을 벌 수 있으면. 네.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면서 과외 선생님을 하셨군요. 맞습니다. 근데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의 아버님이 KBS 예능국 국장님이셨어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요? 예전에 예능국 국장님이면 지금의 말하자면 모든 드라마하고 예능 프로그램 모든 거를 다 총괄하시는 맞아요, 맞아요. 분이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대학생 드라마 네 있었거든요. 네.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. 갑자기? 그럼 연기를 배우시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? 없어요, 없어. 그냥 전혀 곱상하게 생겼었거든요. 알죠. 알죠. 그건 알죠. 네, 그래서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어떡하냐. 그래서 제가 돈 주냐고. 네, 네. 그렇게 방문한 적 있었는데 누구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잘 못했겠죠. 근데 뭐 해보지. 라고 한 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. 사랑이 꽃피는 나무예요. 네. 그게 데뷔작이시죠. 데뷔작이에요. 화나. 화나서 견딜 수가 없어. 미안하다. 왜 떠나니? 그 방송이 딱 나가고 난 다음에 기자분들한테 다 전화 온 것 같아요. 하이틴 스타였으니까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데뷔 맞냐 뭐 이러면서 잘했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배우는데 제가 배우가 된다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. 그냥 우선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. 뭐 되는 거는 다 했어요.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막노동도 하고 소품으로 음식 나오는 거를 이 먹으면 뭐 몇 년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다 먹었어요. 선배들이 심지어 옷하고 신발 좀 사라고 그럴 정도였어요. 매일 그 신발에 그 옷이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뭐든지 해서 조금씩 나눠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대본 리딩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배우셨어요? 아니면? 근데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먼저 가서
기다려요. 미리 좀 기다려서. 어, 대본 네. 보고 제 대사가 뭐 몇 마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 남의 대본을 다 외울 정도로 연습을 무지하게 하셨고. 연습을 무조건 하고 그 당시 이제 조금 지나면서 KBS에서 어? 그 친구 뭐 이렇게 나왔던데 그 친구 어떤데? 그러니까 그 친구 쓰면 펑크는 안 나 이랬대요. 감독들 사이에서. 그냥 뭐 부지런하게 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로 젊음의 행진 MC 하셨죠? MC 했어요. 그때 하이라 누나 만 아, 하이라 형수 만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. 그래서 제가 사실 MC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저 죄송합니다. 그러면서 그게 꼭 이렇게 커플이 나와서 맞아요. 사회를 보잖아요. 네. 그래서 혹시 그 누가 여자 MC 그러니까 하이라 씨가 잠깐만요. 저 가겠습니다. 그거 갔다니까요? 아, 진짜로?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고 거절했다가 어, 그리고 딱 처음에 만나셨을 때 뭔가 느낌이 확 오셨습니까? 아니 그 전에 방송국에서 하이라 씨를 한번 봤었어요. 근데 와 진짜 정말 그 하이라 씨는 아역 때부터 굉장히 맞아요. 유명한 스타셨기 맞아요. 때문에 맞아요. 예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, 저런 사람이 아 예쁘다. 아. 최수종 씨가 따님 지금 몇 살이죠?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. 오. 네. 아니 좀 따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?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? 살아갈까? 제가 나은이가 지금 이제 6살이잖아요. 네.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.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은이를 막 집에 가면 안아주고 뭐 나은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나은이랑 뭐 이러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? 글쎄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뭐 고통스럽고 그래요.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늘 문자 메시지를 하고 뭐 이러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오히려 존경합니다. 이렇게 문자를 남기죠. 남처럼 얘기하시네요. 글쎄 수종이 형이 존댓말을 하죠. 네,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최윤서 씨라고 하는 것보다 아가씨라고 많이 불러요. 아가씨. 그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주위에서 이제 결혼 후배들이고 이제 결혼식들도 그러니까요. 많이 하잖아요. 딸들도 결혼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이 최윤서 씨 결혼할 때 아빠가 멋진 색소폰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색소폰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하이라 씨가 아 이거 하지 마요 그거 굉장히 불다가 울면서 눈물도 많잖아요. 에. 근데 만약에 색소폰을 불면 뭐 어떤 곡을 부르시려고? 아 뭐 많겠죠. 어떤 거요? 네. 대하사극 이거 OST. 아이 왜 그래요? 그보다 이제 그보다 질투가 낫죠 질투가. 넌 대체 뭐? 아니 우리 저기 수정 형님의 일상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.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? 잠이 없습니다. 한 5시간 잠 진짜 많이 자요. 정말 많이 자. 그럼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일단? 잠깐 일어나서 기도도 해요. 기도 일단 네. 하시고 오늘 하루에 대한. 네. 네. 지금 촬영하고 있으면 대본을 쭉 봅니다. 그러셔야겠죠. 네. 그리고 뭐 하이라 씨가 안 깼으면 물어보고 제가 식사 준비도 하고 다 이런 거 저런 거 아침에 준비할 거 많아요. 뭐 바쁘자고 하면 또 한없이 바쁜 게 아침이죠. 네. 네. 집, 일, 일터, 체육관, 운동하러 가고. 운동하러 가시고. 매주 토요일은 축구하러 가고 가시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게 저의 이 일상 서클입니다. 아 근데 이게 수종이 형의 일상이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. 왜냐면 형님도 모든 포커스가 가족 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맞춰졌어. 모든 것들이 그죠. 맞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래요. 그 너무 심심하지 않아? 너무 단순하고 뭐 맨날 그 사이클로 이렇게 않죠. 돌아가면 너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아요. 네.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맞아요. 네. 일하러 가면 오늘
지금 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후배들 만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또 알아가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새로운 얻는 것들 뭐 이렇구나 뭐 사람을 만나는 나의 재산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뭐 아까 오프닝에도 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37년간 거의 40년을 몸무게가 반이 쪄야 1kg 그 몸무게를 40년 가까이 유지한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자기 관리와 이게 자기 절제가 아니면 이뤄낼 수가 없어요. 예, 본인만의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지켜낸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되는 네. 어려워요. 지금 사실 나이 들어서도 강감찬도 나이 70에 귀주대첩에 나갔어요. 70 넘어서도 하는 장군들이 있어요. 예, 아마 그러면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고 싶어요. 조금 더 절제하고 하면 충분히 건강하면서 대본을 외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.